자, 우리가 아. 정말 요즘 많이 먹는 그런 식품들이죠. 일단 뭐 커피. 네. 요즘 뭐 밥보다 많이 먹는 게 커피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유. 네, 우유 제가 일단 우리 환자분들한테 골밀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. 어. 골다공증이 있네요.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럼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되나요? 이런 게 바로 또 우유죠. 또 하나가 이제 달걀. 달걀. 계란. 뭐 정말 뭐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혹시 출연자분들은 이 계란, 우유,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, 건강 상식들이 좀 있으세요? 예. 뭐죠?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신다. 뭘 알고 계신다. 뭘 하시는 가지냐? 알고 있거든요. 이를테면 커피. 개인적으로 커피 중독자예요. 네. 그래서 커피 뭐 물론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적당하게 마시면 오히려 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. 저는 사실은 커피에 대해서 귀를 닫기로 했어요. 왜요? 너무 얘기가 많은데 적게 먹으려고 막 노력하면 두 잔.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여섯 잔. 이렇게 진짜 많이 마셔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귀를 닫기로 했죠. 뭐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닫아야죠. 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참고로 커피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석 잔 이상 먹으면 쓰려요, 속이. 그래요? 그리고 우유는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유는 거의 못 먹고 삽니다. 우유 속에 못한 사람이 진짜 큰일 났어요, 지금 이건. 오늘 우리가 커피나 우유나 계란같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이 만약에 나한테 독이 된다. 네. 그럼 그만큼 더 독이 되겠죠. 아, 많이 먹으니까. 그러니까. 반면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먹으면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거든요. 오늘 제가 이런 커피, 우유, 계란 지금까지 많이 오해받던 그런 음식의 진실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총정리입니까? 총정리? 오늘 제가 총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떨려. 자, 일단 첫 번째가 커피인데요. 예.